이번 시간에는 메인 카메라와 그리고 비디오 쌈의 자막을 크로마키로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교회 방송실에 와 있는 상태고요. 일단 우리 스위처를 먼저 전원을 켜게 되면 보시면 메뉴 진입하는 버튼이 있습니다. 메뉴에서 1, 2, 3, 4, 5번을 보시면 DSK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바가 활성화가 되면 이 다이얼을 꾹 눌러서 메뉴로 진입합니다. 네, 그 메뉴 중에서 키 타입이 있거든요. 지금 보시면 그린으로 정해져 있어요. 제가 바꿔놓은 상태고요. 보시면 눌러서 바꿔보면 그린, 블루, 블랙이 있습니다. 이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은 블랙이었고요. 이 블랙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그 자막에 그림자를 입힐 때 우리가 보통 바둑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나 테두리를 입히거든요. 그 테두리의 색상이 다 검정색입니다.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입힌 검정색까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좀 가독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. 다른 흰색과 섞이게 되면 자막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초록색을 크로마로 적용해서 초록색 키 타입을 그린으로 변경을 해서 비디오 쌈 소프트웨어에서도 배경을 초록색으로 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보시면 비디오 쌈 초록색으로 적용된 게 보이시죠? 네, 이 적용은 이전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배경을 선택하시고, 네, 배경색을 더 많은 색들에서 보시면 레드는 0이고 그린은 255 최대값, 블루는 0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OK를 누르면 성경 전체의 배경이 이렇게 초록색이 되는 것입니다. 네, 그럼 이것을 카메라 화면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아까 들어갔던 메뉴에서 익사이트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네, 이 DSK 버튼을 누르면 이 스위처가 맞는 모든 소스에서 하얀색이 되는 것들은 다 자막처럼 나타나는 거예요.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막에 그림자가 처리가 되어서 네, 가독성이 더 좋아졌죠? 어렵지 않죠? 네, 지금 내일 이제 주일 예배가 되는데 내일 예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 키 적용하는 거또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아니면 또 질문해 주시고 서로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짤막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예,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